보양식 집이요. 보양식이요? 보양식. 이게 뭐야? 누룽지, 전보, 이게 뭐야? 인삼, 양문어. 이거 너무 맛있다. 그지? 이게 제일 맛있어. 어, 이거 당연히 맛있네. 아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고. 또 어디 식당에 또 도착했습니다. 두 번째 식당. 바로 또 드시나요? 예림 씨는 기분 어떠세요? 예림이? 저 동갑이어서. 그러니까.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. 창원 내려가서 창원. 아, 내려가세요. 팀이 창원에 있으니까. 그러네요. 아. 그러면 신혼집은요? 혼자 있을 수도 있겠네.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원정 가고 그럴 때 네. 힘들 텐데 기다리면 연속일 텐데 저는 그거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. 아직. 야,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안 가고 집에 처박히겠다 생각하면 맞아. 가면 그래요. 그렇지. 그 예림이 남편이 이제 축구 선수니까. 그렇죠. 이제 예림이가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바르셀로나로 가려고. 축구 선수라고요? 할 일이 많으시다. 메시, 제이의 메시. 그건 또 돈방석이 앉는 거예요. 또 돈방석이. 손흥민 다음으로. 아, 손흥민 다음이야. 그것도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, 형이. 그럼 나도 손주 데리고 그냥 NBA로 가려고. 아, 허재 감독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죠. 이 집은 그저 이게 우리가 보양식 집이요. 아, 보양식. 보양식이요. 보양식. 닭 보양식 너무 좋죠. 아이고, 닭이다, 닭. 든든하게 보양식으로 갔습니다. 보양식으로. 엄청 야, 기대된다. 탕인가? 와, 엄청 크다. 가마솥 뚜껑이죠? 이게 몇 인분이야? 와, 이쁘다.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. 뭐야? 우와! 와, 위에는 밥인 누룽지인가? 장어까지. 와. 좋다는 건 다 들어갔는데요? 와, 엄청난데요? 우와. 장어를 꽃처럼 말아놨어. 와, 장어 어떻게 저렇게. 저 닭이 진짜 맛있는 닭이에요. 아, 너무 맛있게 생겼다. 약간 한번 초발하고. 오. 야, 네 마리. 네 마리나 와. 1인당 한 마리씩. 1인 1닭. 진짜 맛있겠다. 야구 한 번.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. 진짜 보양식이다. 그냥 좋은 건 지금 다 들어갑니다. 야, 능이버섯, 인삼, 누룽지, 전복게, 아삭이. 야, 이건 뭐야 이게? 종류가 무슨? 와, 진짜 맛있겠다. 아니 이거 먹으면은 와. 와. 야, 먹으면 100년 이상 먹고 살아. 100년 이상. 장어 들어간 거는 와, 처음 봤는데. 아. 대신탕이 아니라 목욕탕 아니에요? 이 몸에. 대박이다. 우리가 아는 뭐 닭 요리가 아닙니다. 역대급이 나왔습니다. 아, 예, 예. 사장님 오셨다. 아, 이 사장님 이제 분위기가. 사장님 오셨다. 고향집 사장님 분위기입니다. 아, 코스가 일단 머리부터 닭볕을 머리에요. 그렇죠? 어, 닭 나온다. 닭이 작아. 와, 정말 야기다, 찐득하다, 진짜. 찐득해. 맛이 아주 그냥. 먹어보고 싶다. 많이 뛰어다녔나? 먹자마자 음 나왔어. 궁금해. 많이 뛰어다녔나 보네. 닭이 다르다. 네? 엄청 부드러워. 닭이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러워. 그래서 녹는 느낌. 어, 이거 닭이 맛있네. 아, 맛있어. 네. 달라요. 지금까지 먹어보고 닭 중에. 어, 좋아하네. 저 태어나 처음 먹어봐요, 맛이. 그래요? 그 정도예요? 약닭이야. 닭이 작아. 예. 이거 왜 이렇게 적어? 영개인가? 그 정도 아니에요. 그 백세미? 상계닭? 안 알려주시나 봐요. 참게탕 닭도 아니고. 네.
뭐예요? 그러면 약닭이에요. 약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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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지리산 약닭. 주로 삼계탕 닭은 21일이면 나옵니다. 근데 요건 60일이 걸리죠. 60일 닭은 60일. 60일. 그럼 이 닭은 어디서 나온 닭이에요? 닭 이름을 이야기하면 물량이 딸려가지고 내가 굉장히 얼음을 받습니다. 아, 영업 비밀이야. 야, 이거 업체가 안 되겠는데요? 철통방어 하시네. 진짜 보여야죠. 그러네요. 진정성 있는 음식. 진정성 있는 음식. 아, 역대급인데? 그동안 먹어본 닭 중에서는. 오, 역대급이에요? 오, 닭가슴살이 포삭포삭하지가 않네요. 제가 먹어본 닭가슴살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최고지, 최고. 오, 그러면 뭐. 진짜 많이 완전히 좋네. 요 장어. 우와. 장어. 아, 이 장어를 넣어? 생각도 못했네.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네, 장어. 다 들어가 있어, 다. 네. 그러니까 저도 장어를 좀 처음 보는데 장어랑 닭이랑 좀 호흡이 좋나 봐요. 그러니까. 육수를 쫙 품어갖고. 와, 다 들어갔어요. 좋다는 건 다 들어갔어요. 다 때려 넣습니다. 13,000원씩만 내면 먹어요. 전복도 4개나 들어가요. 1인당 14,000원이요?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? 타산이 맞아요. 아, 제가 실제로 참 얼음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사장님, 저 장어는 빼는 게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. 장어를 빼다 보면은 음식 자체가 값어치성이 없어지고. 손이 꼈네, 뺄게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음을 많이 생각해요. 생각해요. 장어. 그래, 장어가 궁금해. 아, 아 맛있겠다. 야, 장어 엄청 도실도실해요. 살이. 진짜 맛있어요. 야. 장어를 구워서 삶아 먹는 건 처음이야. 장어가 진짜 히트인 것 같아. 야, 진짜 맛있게 드신다. 아유, 맛있겠다. 보양식이다. 보이세요? 예. 아, 진짜 좋은 게 다 들어갔어요. 네. 이거는 뭐. 국물 어떤가? 아. 아, 국물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같아. 옥수수 스프 같기도 하고. 오, 그런 느낌도 있고. 옥수수 스프 같나? 서현재 선수가 보양식 참 좋아하네요. 아, 너무 맛있겠다. 어, 가면서. 오. 나 운동선수도 아닙니까? 예. 아, 그렇죠. 좋다는 거 다 드셔봤을 텐데. 아! 아, 고아는데요, 먼저. 아니. 그래서 더 찐득찐득한 국물이 나왔구나. 닭발에 젤라틴 넣었나? 누룽지. 예. 지금 또 보면 누룽지가 또 들어있어요. 아, 그러니까. 이것도 빼면 손님들이 또 뭐라 그러단 말이에요. 아이고야. 나는 육수가 닭이랑 너무 맛있어요, 이게. 야, 이 누룽지도 맛있다. 네, 맛있어요. 큰 장점이. 맛있어. 음식이 느끼하지 않아. 진짜 맛있겠다, 저거. 활용 점점이다. 근데 가격을 사장님 좀 올리세요. 올리셔야겠다, 진짜. 아, 지금 문어가 왔습니다. 와, 이거 문어 아니잖아. 와, 이거 문어 아니잖아. 누가, 뭔데? 응? 응? 사장님, 쭈꾸미 소세지 누가 안 보여? 와. 와. 야. 우와. 우와. 야, 사이즈가 이거는 장난이 아닌데. 대왕고. 뭐 이렇게 큰 문어? 엄청 크다. 우와. 아, 이거는, 이걸 넣어가지고는 얼마입니까? 문어는 식가루 가는 거예요? 예, 예. 이게 추가 문어는 얼마입니까? 이거 추는 11만 원. 예? 11만 원. 예? 11만 원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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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. 갑자기 올라갔어. 갑자기 계단식이 아니고. 57,000원에서 11만 원짜리래. 11만 원. 문어 한 마리 때문에 두 배로 뛰어버렸어. 그 뭐예요? 이경규 씨하고 허재 씨하고 오신다 해서 특별하게 큰 걸로 했습니다. 아, 대왕 문어, 대왕 문어. 아. 오! 아, 맞아. 보통 해신탕 마지막에. 야, 근데 비주얼이, 이야. 문어가 사람 몸에 좋다는 거예요. 이것도 스태미나 음식이야.